많은 분들이 함께하는 그런 자리를 갖지는 못했지만 아마 오늘 이 자리가 녹화가 돼서 더 많은 분들이 함께할 수 있는 그런 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참 저는 지금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에 재직하고 있는 윤순진입니다. 오늘 제가 요청받은 주제는 원자력 발전이 정말 기후변화에 대해서, 기후위기에 대해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될 수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내용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은 기후위기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죠. 그래서 최근에 그 2000년 지나면서 원자력 르네상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배경이 되었던 게 바로 기후변화, 또 최근에 들었은 기후위기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CO2를 거의 배출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no CO2, 뭐 CO2 free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CO2를 뭐 하나도 배출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CO2를 상대적으로 덜 배출하기 때문에 기후위기의 안성맞춤인 그런 대안이다. 뭐 제임스 러블록이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학자 같은 경우에도 원자력을 대안으로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또 제시한 적도 있고요. 또 그 시에라 클럽에서 활동했던 무어 같은 분도 원자력을 기후변화를 생각할 때 우리가 활용해야 되는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러한 그 제안은 원자력 발전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지금의 기후 위기의 심각성과 긴급성에 대해서도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기후 위기가 얼마나 임박한, 즉 시급한 문제인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라는 사실. 그런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대응을 하기에는 위험한 에너지원이라는 그런 이유 외에도 시간이 너무나 많이 걸리는 에너지원이라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기후 위험만 위험이 아니고 사실은 방사능 위험은 그에 못지않은 위험이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위험 중 어느 것을 택할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 위험도 방사능 위험도 없는 그런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 우리는 그리고 그 답을 이미 지금 여기 가지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제가 준비한 내용은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기후위기 시대에 진입해 있다는 것, 그리고 기후위기 시대에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또 인류에게 요청하는 것은 바로 에너지 전환이라는 과제라는 거죠. 그 에너지 전환이라는 것이 사실은 말씀드린 대로 기후위기가 배경이 되는데 과연 원자력이 그 기후위기에 대안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또 현재 세계 원자력 발전의 현황과 또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현황,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 탈원전, 에너지 전환을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는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나요. 오늘도 4시에 일어나갖고 기사를 막 이렇게 검색을 했더니 첫 번째 이렇게 딱 눈에 띄었던 기사가 뭐였냐면 한반도가 대지진에 직면할 가능성이 없지 않다 이런 기사가 났더라고요. 왜냐하면 최근에 전남 지역에서 400회에 이르는, 강도는 그렇게 높지 않지만 400회에 이르는 지진이 연속해서 짧은 시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서 이것이 뭔가 대지진의 경고가 아닌가 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특히 뭐 한국의 학자들만이 아니라 사실은 독일이나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이 한반도의 지진이 심상치 않다 이런 관점으로 좀 최근에 관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에 또 그런 상황에 처하지 않기를 정말 바라는데요. 그런 걸 염두에 두더라도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원전이라는 것은 이런 대지진에 정말 적합하지 않은 에너지원이라는 그런 말씀도 아마 추가해서 드릴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지구온난화라는 표현을 썼어요. 지구온난화는 말 그대로 뭐냐면 지표면의 온도가 상승하는 그 자체를 의미합니다. 물론 지역에 따라서는 온도의 오르내림이 다릅니다. 어떤 지역은 사실 온도가 내려가는 데도 있고 또 시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난 겨울은 그렇게 춥지도 않았고 또 어떤 겨울은 아주 춥고 이런 약간의 이런 진폭이 존재하지만
중요한 건 세계적인 추세이죠. 그래서 세계 평균 온도를 측정을 이렇게 해보니까 1800년대 중반부터 1861년 뭐 때부터 이제 직접 실측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 결과를 보면은 그리고 그 이전 시기 같은 경우에는 남극의 빙하 코어라 그래서 빙하를 원기둥 모양으로 잘라서 꺼내서 그게 이제 공기 조성 산소 동위 원소의 분포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도를 알 수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지표면의 온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뭐냐?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라는 것은 일정한 시기 동안 여기서 일정하는 과학자들에 따르면 뭐 30년 정도의 어떤 그 기간을 잡는다고 하지만 사실 뭐 30년이 아니라 몇백 년 동안 우리가 유사한 기후 조건에 살고 살아왔죠. 예를 들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온대 계절풍 기후잖아요. 그런데 그런 기후체계의 변화가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변화가 아니라 극단적인 기상현상이 발생하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표면의 온도도 상승하고 해양의 온도도 상승하고 해수면의 온도가 상승을 하고 뭐 여러 가지 모든 것이 이렇게 상승을 하죠. 그러면서 온도가 올라가기 때문에 사실은 녹는 게 있습니다. 북극의 빙하도 녹고 만년설도 녹고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해빙의 면적이라든지 이런 게 녹는 것도 있는데요. 이 결과 발생하는 게 뭐냐면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사실 지구가 가지고 있는 물의 총량은 일정합니다. 모습만 바뀌는 거죠. 물이었다가 수증기였다가 다시 물이 됐다가 얼음이 됐다가 얼음이 녹아서 물이 되고 그래서 총량은 동일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은 강수량이 좀 줄어들고 있어요. 왜냐면 지표면에 또 온도가 올라가면서 증발량은 많은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또 태양으로부터 오는 복사 에너지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표를 데우고 또 데운 곳이 식어지고 이러면서 발생하는 그 공기의 흐름, 이게 바람이죠. 그 바람과 물의 흐름과 이런 것들이 과거와 달라지면서 기후체계의 변화가 발생을 했고요. 그냥 온도만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기후체계의 변화라는 건 극한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걸 이야기하는데 비가 와도 너무 안 오고 와도 너무 많이 오고 가뭄, 홍수 뭐 이런 현상들이 또 폭설, 폭염, 혹한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올라갔느냐? 사실 여기에는 0.98도라고 되어 있는데 1880년에서 1900 제가 이따 뒤에 써져 다시 갖고 왔는데요. 그게 보면 이제 온도 변화가 있는데 최근 들어서는 1.24도가 올라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가지고 온 이 자료는 나사의 홈페이지에 가면은 이게 있습니다. 미 항공우주국에 가면은 홈페이지에 이 그림이 올라와 있는데 이 그림은 뭐냐면요. 그 과학자들이 보니까 공기에 있는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의 농도가 증가하면서 지구의 복사 그 태양으로부터 온 복사에너지가 지표면하고 해양에 닿으면서 지구 복사에너지로 바뀌고 이게 다시 우주로 방출되기 전에 대기 중에 있는 온실기체에 의해서 흡수되는 그 현상 때문에 이제 온실 효과라는 게 있는데 지구 온난화는 온실 효과가 과거보다 더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이죠. 결국 대기 중에 온실 기체 농도가 올라가기 때문인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되는 게 CO2인데 이 CO2를 보면은 수십만 년 동안 CO2의 농도가 이 선을 넘은 적이 없다고 해요. 이 선이 어디냐면 300ppm입니다. 우리가 흔히 산업혁명 이전에 대기 중 CO2 농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280ppm이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280ppm을 넘은 적이 별로 없었어요. 지금 여기가 기준 연도가 0이라고 표현된 곳이 1950년입니다. 그러니까 1950년을 시점으로 해서 그 이전을 이렇게 뒤돌아 봤을 때 여기는 지금 80만 년 전까지 나와 있는데 300ppm을 올라간 적이 없다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느냐? 1950년을 지나면서 수직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현재 413ppm까지 도달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정도의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 농도의 증가는 더욱더 지구 표면 온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심각한 문제는 지구적인 환경 문제인데 이게 어느 한 나라만의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전 세계가 사실은 1992년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로에서 유엔 환경 발전 회의가 열렸을 때 그때 채택했던 게 기후변화 협약이었죠. 무려 1992년 거의 이제 28년 만 28년인데요. 그러다가 이제 그 의무적으로 목표를 부과하는 그런 방식으로 2008년에서 12년 사이에 우리가 교토 의무 이행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1997년에 교토 의정서를 채택을 해서 이런 문제 좀 더 책임이 있는 선진국들이 1990년에 비해서 5.2%를 평균해서 줄이자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그 나라들은 2012년이 끝나면서 사실은 좀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개발도상국을 비롯해서 이제 선발개도국을 비롯해서 개발도상국에서 계속해서 이 온실기체 배출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5년에 파리에서 제21차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가 열려서 파리협정이라는 것을 채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진국뿐만이 아니라 개도국조차도 함께 참여해서 온실기체 배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목표에 합의를 했는데 산업혁명기에 비해서 2도씨가 넘어가지 않도록 그리고 더 노력해서 1.5도씨 이내로 줄여보도록 하자 이렇게 합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과거에는 감축 완화라고 표현을 하죠. 온실기체 배출 감축에만 관심을 뒀지만 파리협정에서는 이제 더 이상 완화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비롯한 온실기체는 대기 중에 계속해서 머무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과학적 불확실성이 있긴 한데요. 배출된 이산화탄소의 15에서 40%는 천년 이상을 머무른다 그래요. 그러면서 온실효과를 계속 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 지금 당장 산업혁명기 수준으로 온실기체 특히 뭐 이산화탄소 배출 비중을 수준을 낮춘다 하더라도 기후변화는 계속 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정 시점까지는. 근데 여튼간에 1.5도와 2도씨를 약속을 했는데요. 이게 지금 IPCC가 발표한 2018년에 우리나라 송도에서 IPCC 총회가 열려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던 게 IPCC 1.5도씨 특별보고서인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 1.5도씨 상승할 때의 변화 그리고 2도씨 상승할 때의 변화입니다. 1.5도씨만 하더라도 엄청난 변화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문제는 한번 이렇게 변화의 경로에 들어서게 되면 되돌아오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특히 과학자들은 2도씨를 영어로 티핑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주 극적인 전환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2도씨가 넘어가게 되면 북극의 빙하가 녹는 속도도 너무나 빨라지고 영구 동토가 녹는 속도도 너무나 빨라져서 거기에 갇혀있던 메탄의 배출도 너무나 빠르게 일어날 테고 특히 해양에서 흡수하고 있는 그 열 에너지가 굉장히 증폭이 되면서 엄청난 해양 생태계의 변화가 올 거다. 그리고 그 안에 갇혀있는 CO2가 지구 전체 어느 지역에 갇혀있는 것보다 많이 갇혀있는 게 해양인데 거기서 온도가 상승하면서 엄청난 양의 CO2가 배출이 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5도씨를 넘어서면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매해 1월이면은 스위스 다보스에서 세계 경제 포럼이 열립니다. 그때 이제 경제 포럼이 열리면 열리고 나서 이제 이 보고서가 발표가 돼요. 글로벌 리스크 리포트인데 그 경제 포럼에 참여하는 사람들 세계적인 경제계, 정치계 뭐 이런 지도자들이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설문조사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가장 일어날 것 같은 위험 또 그 어떤 위험이 일어났을 때 영향이 클 것 같은 위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생각하냐고 물어보는데 올해에도 뭐 지금 최근 몇 년은 그렇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한 네 가지 위험인데 이게요. 일어날 가능성이라든지 영향에 있어도 가장 높다. 그래서 기후위기라는 것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위험의 그 대상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를 해결하기 위한 요새는 기후위기라고 써야 된다고 작년 5월에 가디언즈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가디언즈가 그렇게 이야기하기 이미 그 전에 위기라는 표현은 많이 있었고 또 붕괴
라는 표현도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공동 저자로 참여했던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제목이 기후 붕괴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지금 뭐 코로나도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일상이 언제든 교란되고 파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데 기후 위기 기후 체계도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까지 태어나서 자라면서 우리가 누려왔던 기후 체계가 변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사회경제 활동의 결과에 그렇다는 게 더 심각한 문제인데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요. 이게 온실기체라고 불리는 지금 여기는 6가지인데 여기에 2013년부터는 NF3라고 그래서 플로르와 질소도 지금 온실기체로 이제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하튼 여기 보시면은 이 온실기체를 배출하는 가장 심각한 중요한 활동이 뭐냐면 에너지 관련 활동입니다. 에너지 부문에서 배출되는 온실기체가 거의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체 중에서는 4분의 3 정도가 사실은 이산화탄소입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이 아래 노란 부분은 뭐냐면 한 65% 정도인데 이것은 연료연소로부터 발생하는 그리고 뭐 산업공정이 좀 들어가 있긴 한데요. 그 다음에 여기 주황색이 뭐냐면 우리가 숲을 파괴함으로써 CO2를 흡수하지 못해서 배출되는 그런 양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제가 오늘은 주로 에너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의 식단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더 많은 육식을 위해서 방목을 하고 또 그 가축을 먹이기 위한 사료를 생산하기 위해서 콩과 옥수수를 생산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숲을 파괴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배출되는 온실 기체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메탄이 이제 11%라고 이야기되어 있지만 총 농업 활동까지 합해 갖고 14에서 18% 정도가 그런 그 육식과 관련한 식생활과 관련한 부분에서 배출이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여하튼 여기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초점을 맞추는 건 에너지. 에너지가 거의 70%에 육박할 정도의 온실기체 배출 원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요.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현재 대부분 80% 이상이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 화석연료는 주된 성분이 탄화수소로 불리는 것처럼 탄소와 수소거든요. 그걸 태울 때 그 탄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결합을 해서 CO2가 됩니다. 이산화탄소죠. 그리고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화석연료를 태우면 반드시 CO2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2017년 통계인데요. 가장 최근 겁니다. 보시면은 화석연료가 전체 에너지 우리가 사용하는 것의 80%가 넘습니다. 근데 그 추세를 보면은 이게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73년에 비해서는 화석연료의 비중이 줄어들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원자력의 비중도 조금 늘었고요. 특히 이제 재생에너지 비중이 최근에는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인데 화석연료 소비 규모, 양은 여전히 예전보다 높아요. 그래서 이걸 빨리 줄여나가는 게 중요한데 이걸 원자력으로 해도 되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관심을 가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런 그 기후위기 때문에 새롭게 등장한 개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소예산이라는 개념입니다. 탄소예산은 뭐냐면 우리가 2도씨 목표 또는 지금 더 심각하게 고려하는 건 1.5도씨 목표인데 그 온도를 넘어서지 않으려면 인류가 소비할 수 있는 화석연료 양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출할 수 있는 탄소의 총량은 2도씨를 안 넘으려면 넘어서지 말아야 될 선이 있다는 거죠. 그게 탄소 예산입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도씨를 넘지 않으려면 대기 중에 2890기가톤의 이산화탄소 그거 넘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배출한 게 1890기가톤이라 남아있는 건 1000기가톤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로섬 게임입니다. 현 세대가 많이 배출하면 아까 누적된다 그랬잖아요. 대기 중에 가서 온실효과 한번 일으키고 사라지는 게 아니라 계속 남아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현 세대가 많이 배출하면 미래 세대가 배출할 수 있는 양은 그만큼 없고 또 현 세대 안에서도 이 국가, 이 지역, 이 사람, 이 집단이 더 많이 배출하면 저쪽은 많이 할 수가 없습니다. 제로섬 게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온 개념이 뭐냐면 태울 수 없는 탄소라는 개념이에요. 예전에는 우리가 화석연료 같은 경우에
고갈될 걸 염려했지만 이제 고갈이 문제가 아니고 알고 있더라도 더 태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고 있는 양의 석탄은 80% 이상, 석유는 3분의 1, 깨서는 절반 정도는 태우지 말아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에너지 전환입니다. 지금 인류가 주로 의존하고 있는 게 화석연료, 원자력 이런 것들인데 그런 에너지 원들은 공급지향적이고 대규모로 안정적으로 싸게 공급해야 된다. 이런 발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에너지원을 연소시키고 소비하면서 지금의 이런 아주 편리한 문화를 만들어냈지만 이것이 이제 기후위기라는 걸 맞닥뜨리게 되면서 더 이상 우리가 탄소를 연소시키는 그런 방식의 문명은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다 아시는 것처럼 후쿠시마 원전 사고죠. 그리고 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통해서 원자력의 위험 때문에 이제는 그 두 에너지원이 아니라 좀 더 그 에너지 소비를 절약을 통해서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면서 수요 자체를 줄이면서 그래도 필요한 에너지는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꿔나가는 것, 그게 에너지 전환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한 에너지원의 전환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각각의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방식이 다르고 시스템이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원료를 추출하고, 재생에너지는 원료 추출은 필요 없지만 사용하는 기기를 제작하고 또 이걸 사용하는 방식이라든지 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다양한 법과 정책 이런 걸 볼 때 사회 자체를 사실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중앙 집권적이라고 집중적이라고 표현하는데 대규모의 발전 설비를 두고 소비지로 원거리로 당겼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소비가 이루어지는 곳에서 생산을 하면서 효율을 개선하고 절약하는 그런 방식으로, 그리고 이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좀 더 민주적인 방식으로 나가야 된다는 건데 사실 이 두 시스템은 기술적 조건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발전시켜야 되는 기술의 내용도 달라요. 이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발전 설비가 우리 눈앞에 없었지만 이런 시스템에서는 바로 눈앞에, 집 위에 이렇게 들어서기 때문에 사실은 좀 낯선 경관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왜 변화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게 지금의 과제이죠. 자, 그래서 원자력으로 들어가면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안으로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다 에너지가 이제 들어가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용 효율을 높이는 거죠. 이용 효율을 높인다는 얘기는 동일한 서비스를 누리지만 투입하는 에너지량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실내 온도를 뭐 여름에 26도를 맞추라 그러지만 대부분 너무 덥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 24도 이 정도 맞춘다 그러면 에어컨의 성능이 좋으면 동일한 24도를 유지하더라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전기 소비량은 다릅니다. 그런 게 바로 기술 개선을 또한 효율 개선이거든요. 근데 효율을 높인다고 해서 우리가 개선된 효율만큼 에너지 소비가 비례해서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그게 뭐냐면 리바운드 이펙트라 그래서 반등 효과라고 부르는데요. 좀 더 우리가 편리하게 살고 예전의 생활 양식 습관을 그대로 유지하게 되면은 설비가 좀 더 개선이 돼도 더 많이 소비하는 경향이 있어요. 하여튼 뭐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게 에너지 소비 절약이죠. 서비스 수준이 좀 떨어지더라도 불편을 감내하면서 조금 줄여야 된다. 이런 생활 태도를 말하는데요. 그러면서도 필요한 건 재생 가능 에너지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저탄소 또는 탄소 중립 에너지를 써야 된다. 그러면 원자력이 과연 여기에 들어가느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식은 탄소 흡수원을 늘리고 또 바이오 에너지를 또 활용하는 그런 게 있는데요. 원자력은 왜 포함이 되어서는 안 되느냐. 원자력을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런 논리를 내세우죠. 대량의 에너지, 그것도 가장 고급 에너지인 전기를 안정적으로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 그 다음에 CO2 배출이 거의 없기 때문에 뭐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좋다. 그 다음에 상대적으로 뭐 저렴하다, 경제성이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또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기술이 세계 최고인데 수출을 해서 우리가 더 많은 외화를 벌어들이기 위해서는 이걸 유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어떤 에너지를 볼 때는
우리가 전주기라고 표현을 하죠. 그거를 봐야 됩니다. 이게 연료 주기를 통한 그 전력 생산의 외부 효과라는 건데 석유도 그렇고 석탄, 원자력 모두 다 특히 원자력 같은 경우도 연료가 있죠. 그게 우라늄이라는 광석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캐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걸 캐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우라늄은 모든 그 우라늄이 다 분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라늄 2, 3, 5만 분열하는데 이것은 우라늄 원광의 0.7%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라늄이 분열이 되려면 최소 2%에서 4% 정도로 이 우라늄 2, 3, 5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농축하는 과정을 거치고 막 이러면서 또 여기 발전을 이제 핵연료를 비롯해서 연료를 추출을 하고 연료를 제작을 해서 발전소를 세워서 이거를 화석연료는 태우고 핵발전은 핵을 분열시키는 거죠.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그 후단이 있습니다. 다운스트림이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폐기물이 나오는데 사용 핵연료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CO2도 기체 폐기물입니다. 화석연료를 연소했을 때 발생하는 웨이스트죠. 기체일 뿐이에요. 그래서 여튼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걸 다 봐야 되는데 핵연료 같은 경우도 그래서 저기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 원자력 발전, 핵발전 같은 경우에도 이 발전소 건설만 보고 가동만 볼 게 아니라 이 앞단과 후단을 다 봐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이 앞단도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여러 가지 복잡한 경로를 거쳐서 핵연료가 제작이 되고 또 핵을 분열하는 그런 발전 과정을 거친 다음에 그것이 사용 후 핵연료가 돼서 또 우리가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흔히 인용되는 발전 환불 CO2 배출량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원자력하고 풍력이 비슷하고 태양광이 약간 높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주기에서 발생하는 모든 걸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소바쿠리라는 학자가 발표한 에너지 팔러시라는 그 저널에 발표한 건데요. 이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IPCC에서 발표한 그 자료에도 나와 있기는 한데요. 여기 보면은 원자력 같은 경우가 사실은 풍력보다 훨씬 더 많이 CO2를 배출을 합니다. 그리고 앞에 보면은 흔히 인용되는 것은 태양광보다 더 낮은 걸로 되어 있지만 사실 전주기를 다 평가해 보면 원자력이 태양보다도 태양광이나 태양열보다도 더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재생에너지에 비해서는 원자력은 물론 화석연료에 비해서는 당연히 덜 배출합니다. 왜냐하면 발전 과정에서 배출이 안 되기 때문에 하지만 전주기를 봤을 때는 대부분의 재생에너지보다는 훨씬 더 많이 배출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성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경제성 같은 경우에도 이게 누가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너무나 다르고요. 지역에 따라서 국가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역 국가마다 그 토지 우리가 건설을 할 때 건설 단가에 포함되는 여러 가지 비용이 국가마다 다를 수도 있고요. 또 그 비용 항목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 그리고 각각의 항목을 얼마로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경제성은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우리나라 또 일본, MIT, 미국 이렇게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원자력이 석탄보다도 훨씬 더 비싼 걸로 이렇게 나왔어요. 그것은 포함하고 있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에 KEI라고 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면은 원자력이 석탄에 비해서도 훨씬 2.5배 비싸다. 이거는 왜냐면요. 사고 확률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사고 확률의 계산에 따라서 여기 보면 이제 들어가는 여러 가지 위험 회피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를 포함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원자력이 뭐 석탄이 아니라 천연가스에 비해서도 높은 걸로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위험이죠, 위험.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사용 후 핵연료는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보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굉장히 신중해야 되고 안전하게 보관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 그 자체에 비해서는 어쩌면 이 폭발의 위험 같은 건 좀 상대적으로 덜 하거든요. 원자력 발전 자체는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사고의 폭발을 이미 경험을 했는데요.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하는 사고가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미량의 방사능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월성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고리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의 그런 역학조사를 실시했더니 특히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는 중수로 근처잖아요. 거기는 뭐 해녀만 그런 게 아니라 지역 주민의 소변에서 삼중수소가 다 발견이 됐었어요. 그리고 고리 주변 원전도 그렇고 원전 주변도 그렇고 이 갑상선이라든지 이런 환자들이 많은 이유가 매일매일 그게 뭐 기준치 이하라고는 표현을 하지만 미량의 방사능 물질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원자력 발전은 상시적인 위험을 또 안고 있고 또 그런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상시적인 위험이라는 건 우리가 어떻게 잘못하면 항상 사고가 발생할 수 있죠. 이제까지 체르노빌이나 그 후쿠시마 같은 경우에 후쿠시마는 사실 극단적인 자연현상이었죠. 지진 해일의 발생 그 전에 지진 때문에 이미 그 원자력 발전소가 내부가 아주 그 문제가 많이 발생한 상태였어요. 전선 외부에서 발전소에 들어가는 그 전선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원자력 발전소는 굉장히 아이러니한 게 외부에서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원전이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가 없습니다. 냉각수라는 걸 계속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이 공급이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이런 그리고 또 체르노빌도 그렇고 79년에 3마일섬 사고도 그렇고 인간에 의한 거였어요. 인간의 실수. 인간이 온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걸 완벽하게 자동화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인간의 실수라는 것은 제어가 불가능하죠. 그런데 약간의 실수도 엄청난 사고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저는 그 위험이라는 것이 기후변화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방사능도 위험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다, 통제할 수 없다. 이게 우리가 세 번의 대규모 원전 사고를 통해서 얻은 교훈입니다. 그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원자력 발전 시설은 그런 위험한 성격 때문에, 특성 때문에 사실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갈등의 대상이 됩니다. 또 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대용량의 전력이 생산이 되기 때문에 이 전력을 손실을 줄이면서 송전을 하기 위해서 고압 송전선과 고압 송전탑이 또 설치가 됐었고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미량 신고 그 미량 송전탑 그 관련해서 심각한 우리가 사회 갈등을 경험했었는데 그게 이제 신고리 3, 4호기에서 나오는 전력을 받아서 이제 수도권까지 올려보내기 때문이었는데 이게 765kV이거든요. 그 송전탑인데 사람이 요 정도밖에 안 되어 보일 정도로 엄청난 규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사실은 여기 보시면은 뭐 원자력 발전 시설만이 아니라 또 석탄 화력 발전도 그런데 굉장히 엄청난 사회적 갈등의 대상이어서 이런 걸 우리가 좀 벗어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원자력이 대안이 되려면 이런 조건들을 다 만족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어느 조건도 만족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후 위험이라 그랬을 때 이 고 CO2에만 초점을 맞추면 되는 것이 아니라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CO2 문제도 해결해 주면서 다른 조건들도 충족이 돼야 되는데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에서 충족이 어렵기 때문에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지금 세계적인 어떤 그 현황을 보면요. 원자력 발전이 사실은 여기 보면 후쿠시마 사고에 쑥 떨어졌다가 약간씩 올라가는 걸로 보이긴 하지만 여기는 일종의 착시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착시 효과냐면요. 이 노란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중국이에요. 그래서 중국을 빼면 전 세계적으로는 여전히 거의 올라가지 않는 정체된 상태이고요. 중국을 포함한다 하더라도 작년 그 2018년에 이제 원자력에서 생산된 전력량이 2563 테라와트 아워였는데요. 이것은 가장 그 원자력을 통해서 생산했던 발전량이 높았던 해가 역사적으로 2006년이었어요. 그래서 후쿠시마 사고가 일어나기 훨씬 이전에 정점에 도달했다가 그 이후 2006년 이후로는 조금씩 떨어졌거든요. 생산량이. 그래서 최근 들어서 약간 올라갔다고는 하지만 중국 때문에 하지만 여전히 이 생산량이 2006년 최고점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전량, 전 세계 발전량 중에서 원자력 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8년에 10.3%였는데
가장 비중이 높았던 게 1997년 17.5%였어요. 근데 비중이 갈수록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의 영향이 이렇게 크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국 외 지역에서는 세계 핵발전량 비중이 2018년에 2.4% 늘어난 걸로 보이지만 사실은 중국을 빼면 0.7밖에 안 되고 이것은 2014년 수준보다도 낮은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원자력 발전소도 수명이 있죠. 전 세계적으로는 뭐 40년, 60년 뭐 이렇게 보고도 있는데 이게 체르노빌 그러니까 3마일섬 사고 전에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3마일섬 사고가 1979년에 일어났는데 미국은 1976년까지 발전소를 건설하다가 발전소 시장이 포화가 됐어요. 원자력 발전이 너무 많이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신규 원전을 짓고 있지 않다가 3마일섬 사고가 나면서 더 이상은 새로운 주문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바마 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두 기를 허용하고 뭐 네 기가 또 건설이 되다가 최근에 중단을 선언을 했죠. 두 기는. 그리고 두 기는 이제 아마 앞으로 또 중단할 가능성이 높은데요. 여튼간에 보시면은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90년대까지는 막 이렇게 빠르게 늘어나요. 하지만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건 뒤에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건설을 지금 계획을 한다고 해서 당장 건설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다. 건설 계획에서 특히 이제 건설을 끝내고 나서 운전에 들어가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리드 타임이라고 부르는데 그게 가장 긴 발전원이에요. 근데 이걸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체르노빌 사고 이후에 또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도 막 이렇게 신규 발전이 늘어났던 이유는 그때 짓기 시작한 게 아니고 이전에 짓기 시작한 게 그때 이제 전력망에 연결이 됐기 때문인데요. 여튼 그 이후로 2000년대 들어와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어요. 이 중국을 제외하면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그게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지어졌던 원전이 이제는 문을 닫아야 될 시점이 도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해체할 원전이 갈수록 늘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 갈색으로 표현된 부분이. 그래서 지금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이 417기인데요. 뭐 우리가 450기다 원자로가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지금 54기에서 사고가 나서 46기를 지금 뭐 돌릴 수 있지만 돌리고 있는 게 별로 없거든요. 8기 정도인데 그런 걸 다 빼면 지금 돌리고 있는 게 417기인데 평균 가동 연수가 30년이 넘었어요. 그러니 앞으로는 문 닫아야 될 원자로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심지어 여기 보시면은 41년이 넘은 원자로가 80기나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분홍색까지가 지금 30년 이상인데 이게 192기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원자로를 건설할 때 걸리는 시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게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초기에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원자로를 처음으로 만든 게 어디였냐면 구소련이었어요. 구소련이 1954년에 오브닌스크라는 원자로를 처음으로 이제 만들어냈습니다. 원래는 이게 아시는 것처럼 원자력 발전의 뿌리는 핵무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동일한 원리지만 핵분열의 속도를 늦추어서 천천히 분열하면서 거기서 발생되는 에너지를 우리가 활용하는 것이 상업용 원자로죠. 근데 구소련의 오브닌스크 같은 경우는 연구용 원자로였고 규모도 50메가급밖에 안 됐습니다. 근데 그래서 54년이 시작은 시작인데 상업용으로 쓰였던 최초의 원자로는 영국의 콜드홀이라 그래서 1956년이었고요. 또 57년에 미국의 슈핑포트라는 가장 최초의 원자로가 건설이 됐어요. 그 이후로 이제 쭉 늘어나는데 보시면은 이게 건설 기간이 계속 올라가요. 이렇게 올라가요. 점점 올라가는데 특히 또 문제가 되는 건 90년 이후에 그러니까 체르노빌 사고가 86년에 있고 그 전에 이제 주문됐던 게 건설이 되고 나서 이제 그 이후의 걸 보면은 편차가 엄청 늘어요. 여기는 편차가 별로 없잖아요. 쭉 이렇게 올라가면서도 편차가 별로 없이 점점 올라갔는데 여기에는 보면은 국가마다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이 평균을 내보면 예전에 비해서 엄청나게 길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점점 길어지고 있는데 2018년에서 19년 작년과 재작년에
운전을 개시한 원자로를 보면은 원래 기대했던 건설 기간과 실제로 소요되었던 건설 기간을 비교해 보면은 그 기간이 원래 기대했던 게 지금 여기 청록색이라고 그래 뭐 하늘색 진한 하늘색인데요. 진한 하늘색하고 지금 주황색을 보시면은 이 주황색 끝까지가 실제 소요된 횟수이고 요 하늘색까지가 원래 기대했던 건설 기간이에요. 근데 건설에 이게 18년에서 19년 사이에 기대했던 기간에 끝난 게 요거 하나밖에 없었죠. 이게 지금 중국의 원전 하나인데요. 요거 하나 외에는 모든 게 지금 다 지체가 됐고 심지어 러시아 거는 지금 엄청나게 지체가 돼서 35년이 걸렸다 그러는데 여하튼 지금 너무나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가 굉장히 빠르게 짓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2018년에 완공된 7기의 건설 기간이 평균 7.7년이었고요. 그 중국을 포함해서 2018년에 9기가 개시가 됐는데 10년이 더 걸렸어요. 10.9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원자력 발전소를 걷는데 건설하는데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아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후변화 문제는 임박한 문제예요.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넷제로라고 2015년에 이제 2050년까지 이제 우리가 넷제로라는 게 뭐냐면 배출량과 흡수량을 다 합해갖고 원전 그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드는 게 순배출량이 0이 되는 걸 우리가 넷제로라고 표현을 해요. 그 넷제로가 되기 위해서는 2020년에서 2030년 그러니까 2050년까지 이제 우리가 줄여야 될 양이 있죠. 그게 이제 넷제로를 달성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2020년에서 30년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매년 7.6%씩 이산화탄소 배출을 줄여야 돼요. 총 45%를 줄여야 됩니다. 2030년까지 단 10년 만에. 근데 10년 안에 언제 이걸 만들어갖고 지어갖고 대체를 하고 화석연료를 다 대체하겠습니까?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 그림에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전에 국제에너지기구에서 뭐를 예상을 했냐면 그 예전부터 이제 예상을 했겠죠. 뭐 1970년, 75년, 뭐 80년 그렇게 예측을 했는데 앞으로 원자력 발전은 이렇게 늘어날 거다. 이렇게 계속 예측을 했던 거예요. 그 예측을 쭉 보여주면요. 지금 맞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실제는 이겁니다. 지금 실제가. 여기 있어요. 이 지점이에요. 근데 지금 예측을 했던 거 보면 실제보다도 엄청나게 높죠. 이게 지금 얼마나 이게 기가와트인데요. 350기가와트인데 지금 원래는 예전에는 뭐라고 예측을 했냐면 75년 같은 경우에는 5300기가와트가 될 거다. 74년에 그렇게 예측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10분의 1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 나가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엄청나게 이렇게 예측을 했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건 실제 상황인데요. 원자력 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누적 시설 용량인데 천천히 이렇게 조금씩 늘었죠. 근데 최근 들어서 가장 빠르게 이게 2000년 이후인데요. 2000년 이후에 엄청나게 빠르게 양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건 풍력입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태양광이 더 빠른 속도로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력 생산량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원자력이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력은 계속해서 한 번 핵분열이 일어나면 계속해서 거기서 전력을 생산하고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경우에는 효율이 아직은 좀 낮은 편이죠. 그렇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미 태양광과 풍력을 합하면은 원자력의 절반보다 더 많은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계 시장의 변화를 보면요. 세계 시장이 지금 어느 쪽으로 나가고 있느냐. 재생에너지가 훨씬 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지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어요. 2018년에 신규 발전 설비에 대해서 투자한 걸 보면은 수력 발전까지 합하면은 거의 70%가 재생에너지에 투자가 됐고요. 원자력에 투자가 된 건 8%가 안 되었습니다. 이건 뭘 보여주고 있느냐? 세계 시장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우리나라 경제를 지금 뭐 유지하거나 지금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가? 그걸 보여주는 거거든요.
지금 최종 에너지, 우리 소비자가 사용한 에너지죠. 그 중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금 재생에너지 계속 늘고 있는데 2018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력의 4분의 1 이상이 재생 가능 에너지였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지속적으로 앞으로도 전개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신규 투자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원자력은 이렇게 더디게 일어나지만 풍력과 태양광은 굉장히 빠르게 지금 늘어나고 있다. 이걸 알 수가 있고요. 특히 여기 보시면은 조금 이렇게 투자액이 조금 늘어난 걸로 나오지만 사실은 규모는 훨씬 더 많이 늘어납니다. 왜? 갈수록 단가가 싸져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돈으로도 훨씬 더 많은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가 또 이거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일자리 때문입니다. 지금 갈수록 고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재생 가능 에너지에서 발생한 일자리가 2018년에 1000만 개가 넘었어요. 원자력 발전은 똑같은 돈을 들였을 때 재생 에너지 평균에 비해서 10분의 1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한국의 원자력 발전은 어떠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지금 가동 중인 건 24기고요. 이미 이제 우리나라 원자로 중에 가장 오래된 고리 1호기는 2017년 6월 19일 날 최초로 영구 정지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성 1호기 같은 경우에도 경제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닫기로 했는데 경제성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안전성이 굉장히 문제가 되죠. 그리고 그 외에도 2029년까지 10기가 더 수명이 완료가 됩니다. 설계 수명이. 그리고 이제 지금 보시면은 건설 중인 게 4기가 있고요. 이게 지금 위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아까 말씀드린 그 지진 같은 경우에도 지진대가 지금 뒤에 나오겠지만 이 경상도에 많아갖고 참 문제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특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전 세계에 그 원자력 발전이 들어가 있는 지역을 보면은 같은 지역에 몇 기가 들어와 있느냐 이걸 보면 전 세계적으로는 대부분 한 기에서 두 기 정도씩 들어가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느냐 전 세계에서 11곳 정도 6% 정도의 지역이 6기 이상의 원자로가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모두 다 6기 이상 들어가 있어요.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한 지역에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 있고요. 엄청난 규모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사고가 나면 같은 지역이니까 동시다발적으로 핵발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누출될 수 있는 방사능의 양이 엄청나다는 거예요. 규모가 크고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문제는 뭐냐? 발전소 주변 지역의 인구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이게 고리 같은 경우에 사실 여전히 그 안에 사용핵연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10기라고 봐도 되는데 한 기가 닫혀서 그래도 9기라고 표현을 했는데 8기인 프랑스의 이 지역을 보면요. 어떻게 되냐면 인구가 이게 인구가 3만 명에 불과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고리 주변 지역 인구가 382만 명이거든요. 30km 이내에. 그래서 이게 사고가 나게 되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특히 우리나라가 울산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울산은 월성 원전하고도 가깝고 고리 원전하고도 가까운데 그 울산에 너무나 많은 다양한 산업시설이 들어가 있다는 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지금 발전소별로 지금 손해 저장 방식으로 사용핵연료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손해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 한정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포화 시점을 보면은 포화 시점과 그 안에 이제 저장되어 있는 양을 보면은 포화율이 지금 월성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이게 한울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고리 한빛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갈수록 이제 이게 포화가 되고 있어서 이 사용 해결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박근혜 정부 당시에도 사용 해결료 공론화위원회가 열렸고 지금도 이제 공론화위원회가 활동 중에 있는데 답을 지금 제대로 못 내리고 있죠. 근데 되게 재미난 사실 제가 이거 신문 기사에서 찾았는데 저도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이게 포화 시점이 자꾸 변해요. 이게 지금 2013년, 15년, 16년, 18년인데 포화 시점이 자꾸 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용해결료 저장 공간을 우리가 결정을 못 내렸기 때문에 손해 저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막 조밀 저장을 하게 되고 거기에 이제
좀 뭐 건식 저장 시설 이런 것도 월성 같은 경우는 만들고 이러면서 이제 포화 시점을 조금 늦추고 있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임시 방편적이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해결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싸다. 아까 경제성에서 이제 제가 말씀은 드렸는데 다른 나라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싼 걸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부지에 여섯 개가 동시에 들어가 있잖아요. 여섯 개 이상이. 그러니까 관리비가 덜 드는 거예요. 이 거리가 짧으니까. 그리고 또 한국형 원자로라고 해서 물론 이제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지만 나중에는 표준화시켜서 이걸 넣기 때문에 발전 단가가 좀 싼 측면도 있죠.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사용 후 해결료 처분에 필요한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위험 회피 비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국가가 어느 정도까지 보장하느냐에 따라서 보험 단가도 다를 수 있고요. 이런 모든 게 이제 달라서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여전히 지금 사용 해결료 처분 비용이 좀 상대적으로 낮게 계산이 되어 있고 또 안전 설비가 사실은 이 안전성과 경제성은 상쇄 관계입니다. 안전성을 강화하면 그만큼 많은 기술적 장치들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비싸지게 되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이만큼 싸다는 건 사실은 안전성을 위해서 우리가 확보해야 될 여러 가지 기술적 장치들을 제대로 가지고 있지 못한 거라는 걸 또 보여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이 그 원자력 발전을 이야기할 때 전력수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대용량의 전력을 공급하는 원전을 계속 지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사실 선진국의 예를 보면요 갈수록 전력 소비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 그 작년에 발표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는 아예 2040년 전력 수요도 떨어지는 아니 전력 수요는 참 늘어나고 있어요. 에너지 수요 자체는 좀 감소시키는데 그래서 이게 전력 수요라는 걸 지속적으로 늘리는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좀 더 효율과 이 효율 개선과 소비 절약을 통해서 수요 관리를 철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하여튼 이런 방식인데 우리는 앞으로도 조금은 더 늘어날 수는 있겠지만 이게 무한히 갈 수는 없는 거죠. 조금 늘어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모든 활동이 이제 전기화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난방이든 취사든 이런 것도 앞으로 아마 다 전기화 될 거예요. 수송도 그렇고. 그래서 전력 수요가 늘어날 수는 있지만 그것이 무한히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늘어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요. 자, 이게 지진인데 이런 것 때문에 앞으로는 위험시설 지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이게 이제 이미 일어났던 경주와 포항 앞바다의 원전 그때 지진이었고요. 지금 전라남도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주 미약하지만 여진의 그런 400회 이상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의 지반 자체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뭐라 그럴까 지진에 취약한 그런 게 아닐까. 사실은 이게 기상청에서 발표한 그 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나라의 고서들에 기록된 지진 횟수를 다 모아본 지진을 다 모아서 통계를 낸 건데 2000번 이상 발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삼국 사기부터 다 그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선왕조실록까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고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 이거에 대해서 대비가 잘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도 일본에 있는 이분이 제1교포 분인데요. 이 박성준 교수가 시뮬레이션 한 게 있는데 이걸 보면은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탈원전이 수출 기회를 포기하는 거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나라의 발전소 원자력 발전을 수출한 나라 미국이었죠. 컨버스턴 엔지니어링 게 최초로 들어왔는데 미국은 프리말섬 사고 이후에 원전을 더 이상 짓지 않았지만 뭐 최근에 지었다 또 중단했지만 짓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속해서 수출했습니다. 프랑스 자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지으면서 수출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출 우리가 계속해야지만 수출할 수 있다 또 뭐 위험시설을 수출하는 것 자체에 이제 윤리를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윤리 문제가 아니더라도 저는 산업적으로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이거는 윤리적인 판단은 또 다른 문제이고요. 그리고 늘 이야기하죠. 이분들이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글쎄요, 세계 최고 기술이라면 우리가 특허를 많이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원천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상태여서 우리가 외국에 수출을 할 때는 그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게 그 컨버스턴 엔지니어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은 웨스팅하우스로 갔다가 또 도시바에 요새는 병합이 돼서 도시바가 파산을 선언하긴 했는데, 여하튼 이 원천 기술의 소유권이 미국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최고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600조 원 원전 시장, 아까 보여드렸지만 신규 투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시장이 있기도 어렵고요. 지금 원전을 지을까 말까 고민하는 국가들은 많은 경우 어디냐면 중국하고 가까운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동유럽 국가 같은 경우는 러시아하고 가깝죠. 그래서 우리가 기회를 잡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 힌클리 포인트 C 같은 그 원전 건설은 단가를 보장을 해줬어요. 엄청나게 높은 단가를. 근데 그게 지금 영국 사회 내에서도 비판의 대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최근 들어서 영국이 개발한 해상풍력의 발전 단가의 2배 이상을 지금 지불하는 걸로 계약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경제성으로는 도저히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정치 군사적인 이유 외에는 이걸 설명하기 어렵다 그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원자력 발전소에서는 상호 해결료가 나오고 그게는 핵무기의 원료가 되는 플루토늄이 추출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게 정치 군사적으로도 민감한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탈원전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앞에 생략된 글씨가 있어요. 단계적, 점진적 탈원전이에요. 이 원전 지금 최근에 짓고 있는 4기가 완성이 돼서 닿게 되려면 60년 이상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태어난 애가 사실 여기 갓난 애기를 그려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갓난 애기가 할아버지가 되어도 원전은 그대로 있습니다. 이렇게 서서히 줄여나가자는 얘기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최근에 대통령께서 이제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 위기와 기후 위기를 동시에 극복하기 위해서 한국형 뉴딜을 선언을 했고 그게 이제 디지털 뉴딜이 처음으로 발표가 됐었죠. 그래서 3주년 문재인 정부 3주년 기념 축사에서 그린 뉴딜이라는 게 포함이 안 돼서 많은 분들이 실망을 하셨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대통령이 또 지시를 했죠. 이제는 그린 뉴딜도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형 뉴딜의 두 가지 축은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이제 그 방향을 잡은 상태인데 저는 그린 뉴딜 가운데서도 에너지 뉴딜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후 에너지 전환을 위한 에너지 뉴딜을 선언하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에너지 뉴딜은 에너지는 여전히 안보적인 차원에서 중요합니다. 근데 사실 원자력 발전의 원료가 되는 우라늄도 우리나라에서 생산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수입 원료입니다. 에너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코로나19에 있어서 지금 국가 간의 수출 수입이 얼마나 많이 줄었습니까? 굉장히 저는 취약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땅 안에서 생산되는 에너지, 우리가 가진 기술만이 아니라 그 에너지 원자체도 우리 땅이 우리 국경 안에서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재생 가능 에너지죠. 그리고 에너지 효율 개선 기술이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태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에너지 수입액이 전체 총 수입액의 27%가 넘습니다. 2018년에 우리가 이걸 수입하지 않는다면 그만큼 다른 용도로 이 돈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게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겠죠. 그래서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는 화석연료 안 되고 원자력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우리 재생에너지 비중이 지금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꼴찌예요. OECD 평균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지금 3.9%도 안 되거든요. 근데 하여튼 그리고 신성장, 사실 저는 뭐 성장 이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건 일자리예요. 일자리.
일자리가 너무나 중요한 시대가 되었는데 재생 가능 에너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자리를 만들 가능성이 가장 높은 에너지 이용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걸 채택하면 좋겠고 또 기후변화를 완화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상태에서 이 모든 걸 충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에너지 전환이다. 그리고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에너지 뉴딜을 통해서 좀 더 강력한 지지를 받고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식은 사실 분산적인 게 돼야 되는데 모두가 참여해서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지역 주민들 뭐 이런 분들이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개인이든 협동조합의 방식이든 함께 대기업 위주가 아니라 함께 가는 그런 방식이 돼야 되고요. 지금 독일이나 덴마크는 개인 소유, 시민과 협동조합 소유가 이렇게 많고요. 이게 예전에 중앙집중적인 시설의 입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분산화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민주적인 참여가 중요하고 또 지역에서 생산해서 지역에서 소비하는 방식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안 드리는 건 이런 내용입니다. 일단 기후위기에 우리가 제대로 대응하려면 기후위기에 대한 목표를 명확히 선언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야지 그것이 시장의 신호가 된다는 것이죠. 제가 알기로 환경부가 지금 넷제로를 준비하고 있는데 넷제로라고 해서 정말 0이 되기는 어려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시스템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굉장한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더불어민주당도 총선 공약으로 넷제로를 추진했는데 저는 뭔가 좀 더 강력한 2050년 장기 저탄소 목표를 설정을 하고 그게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넷제로를 선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장기 목표를 명확히 하고 그 속에서 에너지 전환을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취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효율도 개선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건물 개보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신축 건물은 그래도 에너지 단열 기준이 높기 때문에 굉장히 에너지 소비를 효율적으로 하는 그 건물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하지만 90%가량인가요? 그 정도는 다 기존 건물이고 에너지 효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이 단열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가면 일자리가 엄청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 단열 공사는 다 사람이 하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하려면 건물 에너지 효율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도 강화한다거나 좀 더 집중적인 지원이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재정을 투입하는 게 옳으냐 그러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개인 사유 재산에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 이걸 하는 게 적절하냐 그것도 저는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연방정부 3분의 1, 지방정부 3분의 1, 개인 3분의 1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기기의 효율 기준도 높여야 되고 최저 효율도 더 높여야 되고 이 적용 대상도 늘려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정부가 지금 부처별로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사안이 많습니다. 산림청의 입장과 환경부의 입장이 다르고요.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해양수산부의 입장과 또 환경부라든지 다른 부처의 입장이 다르고 그래서 이런 부처 간의 갈등이 없게 조율이 되게 또 발전 사업자들이 좀 더 투자 위험을 줄이면서 갈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 그래서 부처 통합형 복합 민원 처리 방식이 도입이 되면 좋겠다. 돈만 넣는 것이 아니라 돈을 잘 쓰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태양광 발전 같은 경우에도 대대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의 유휴 공간을 빨리 우리가 활용을 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지금 공공기관만 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 제도의 대상이 되는데 민간기관으로도 넓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학교 태양광이라든지 영농용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거 늘려야 되고요. 영농용 태양광은 농사만 짓는 게 아니고 작물 농사와 전기 농사를 같이 하자는 거예요. 한 공간을 좀 더 효과적으로 쓰자는 거거든요. 또 풍력 발전 대대적으로 확대해야 됩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을 발표했지만 그것이 지금
달성은 되고 있어요. 근데 풍력 발전은 굉장히 지금 더디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풍력 발전이 대규모거든요. 거기에 국민들이 함께 주주가 돼서 참여해서 함께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려면 정부가 중앙정부가 주도해서 계획 입지를 해서 미리 환경 영향 평가도 다 받고 풍량 풍속 이런 것들도 다 측정을 해서 발전 사업자들을 초대하고 그 발전 사업자는 대규모 기업만이 아니라 지역 주민, 일반 국민 함께 들어가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시간상 이건 그냥 읽어보시고요. 특히 여기서 송배전망이 되게 중요합니다. 지금 지역에 따라서는 태양광을 설치해놨는데도 전력망에 연계가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소규모의 재생에너지가 전선에 연결이 됐을 때 망 운영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문제를 야기해서 정전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망 운영에 대해서도 좀 더 깊이 있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스마트화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뭐 전기차, 수소차 이런 것도 이제는 그 방향이에요. 내연기관차 앞으로는 사라질 것 같아요. 그러려면 우리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구조 개편을 강요당하게 되면 고통이 더 심화됩니다. 그래서 미리 재교육, 재훈련을 통해서 이런 노동력의 이동, 이전 이런 것도 좀 더 그 연착륙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갈등인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시설이 이게 또 특히 문제가 되는 게 가짜뉴스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짜뉴스를 또 제어할 수 있는 사회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이걸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